네, 마지막 단계입니다. 서버가 억셉트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전달했던 요거, 요 내용을 보고 이제 서버가 오케이, 너의 접속을 허용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의 대화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데이터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잘 받았다는 거죠. 잘 받았다는데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느냐 하니까 요렇게 전달합니다. 디테치드 시그너처, 이걸 클라이언트가 원래 보내줬던 거예요. 그죠? 세 번째 단계에서 보내줬던 거 시그너처 A하고 그리고 받았던 A, public key, 네트워크 아이덴티파이어, 그리고 이전에 만들었던 요 키를 샤 요륙한 각, 그죠? 요 다이제스트라고 표현합니다. DIGST. 그런 다음에 서버의 서명을 첨부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보내주는 거죠. 그죠? 이때 서버의 public key는 담을 필요가 없죠. 왜냐니까 클라이언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은 클라이언트가 이것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키는 4개가 필요합니다. 요거 하나, 둘, 셋, 4개. 지금까지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클라이언트는 이제 서버가 나의 팝 서버의 어떤 커넥션을 만들고자 하는 그 요청이 접수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상 위에 있는 그림을 코드로 표현한 겁니다. Detached Signature B에서 Assert NACL Secret Box Open 여는 거예요. 여는 열때 필요한 키들. 그러니까 지금 받은 것은 메시지 포는 위에 있는 전체 이것이 메시지 포입니다. 여기 있는 이네요. 여기에 메시지 포이고 나운스는 24바이트 전부 다 제로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대화할 때는 제로가 아니라 숫자가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키는 SHA-256. 그래서 SHA-256에서 뽑아내는 값이 키가 어디서 뽑아내느냐니까 여기 오늘 큰 캐트한 다음에 뽑아냅니다. 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컨캣해서 여기서 SHA-256을 만들어내는 것이 키가 됩니다. 이 키로서 연단 말이에요. 키는 열쇠잖아요. 열쇠인데 무슨 열쇠냐니까 시크릿 박스를 여는 열쇠예요. 그죠? 그리고 베리피케이션도 필요하겠죠. 디테치드, 이것이 실제로 서버가 보낸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에 어떤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서버로 위장해서 데이터를 보낸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Detached Signature B 여기 있는 요겁니다. 그죠? 요 값과 이게 시그너처 되고 메시지는 컨캣해서 위에 있는 네 가지 네트워크 아이덴티파이어, Detached Signature A, 클라이언트 롱텀 퍼블릭 키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요겁니다. 네트워크 아이덴티파이어, Detached Signature A 그리고 샤256으로 뽑아낸 값, 그죠? 다이제스트 요가 요 4개입니다. 요 4개를 컨캣한 것이 메시지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열은 거예요. 데이터를 열어서 꺼낸 겁니다. 여기서 이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꺼낸 다음에 여기다 담는 거예요. 담아서 키의 서버의 롱텀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이것이 실제 서버가 보낸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서버가 보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 위에 있는 요 내용은 서버가 보낸 내용을 열어보는 거고 열어봐야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서버가 보내는 것은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Detached Signature B 요걸 만드는 과정이에요. 요거 요겁니다. Detached Signature B 요걸 만드는 과정은 요만큼이죠. 위에 있는 그림 박스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아이덴티파이어 시그너처라고 롱텀 퍼블릭 키 SHA-256 위에 네 가지예요. 그리고 서버의 롱텀 시크릿 키. 서버의 롱텀 시크릿 키는 요겁니다. 그죠? 이 부분이죠. 넣어서 컨캣한 다음에 요것이 메시지가 되고 요 메시지를 서버의 롱텀 시크릿 키로서 서명한 거예요. 다음에 서버가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것은 NACL 시크릿 박스. 그래서 요 디테치드 시그너처 B와 나운스 넣고 키는 이걸로 키를 뽑아내는 거예요. 요 키가 위에 있는 이 키와 같죠. 그러니까 암호하는 키와 여는 키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전 암호학 공부할 때 뭐라고 했었나요? 시메트릭이라고 했었죠. 시메트릭 크립토그래피. 어시메트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시메트릭 방식과 시메트릭 방식이 조합되어서 굉장히 뭐 섞여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핸드세이크가 이제 끝났습니다. 핸드세이크가 끝나게 되면은 양측이 뭘 가지게 되느냐니까 요 네 개의 이 세 개의 키와 그리고 하나의 네트워크 아이덴티파이어를 공유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공유되어진 것들은 시크릿 정보예요. 쉐어드 시크릿. 요 네 가지의 공유되고 있는 시크릿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대화를 암호화해서 전달하게 됩니다.